안녕하세요, 김바보입니다. 자, 초급반 분들도 벌써 이제 50강째 됐네요. 아, 오늘은 또 리듬 하나 좀 나가야 돼요.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트로트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. 그런데 같이 보세요. 지금 왕 초보반 분들이 제가 오늘도 좀 수준이 있게 나갔어요. 초급반 분들도 안 배우셨던 건데 꼭 들어가서 배우세요. 핸들바이스 같은 경우에서 뭐 등대치기나 이런 데서 어떤 한 번에 튕기는 방법이 6자자자 5자 세 손을 브로스 스노우맨 그 다음 후렴 부분 블루맨 4자자자 새끼손가락 파샥 이런 걸 가르쳐 드렸거든요. 자, 애드바이스도 뭐 등대치기 생각하라 저 등대 지키는 사람의 배우신 거지만 이런 거는 오늘 안 배우신 거예요. 빠졌던 부분이라 중급반들도 배우시라고 할 겁니다. 그리고 오늘은 자 그동안 또 안 배우셨던 자 트로트를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커팅이 들어가는 고급 트로트가 아니고, 자, 이제는 어떤 음을 트로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. 자, 여기가 세 줄 동시에 튕기는 겁니다. 오늘 애드바이스에서 나왔듯이, 자, 어트나이트 베이스에서 어떤 음이 6번인 건 6번, 5번. 배우셨죠? 4번인 건 4번, 5번. 5번인 건 5번, 6번. 이런 식으로. 6, 5번, 뭐, 5, 6번, 4번인 건 4번, 5번 이렇게 번갈아. 자, 그러시면 이제 G7 이런 경우는 6, 4, 6, 5로 가셔야 됩니다. 이걸 잘 지키셔야 돼요. 그리고 C7이나 B7은 5, 4로 가셔야 돼요.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고 오늘 트로트 자 전에 중국 반들은 트로트 곡을 뭐라 했냐면은 노사연 씨의 저만치 앞서간 오늘 초급 반 분들은 조금 더 쉬운 거로 자 배경 씨 잊지는 말아야지 잊지는 말아야 자 트로트가 이렇게 느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점점 빠르기가 틀려집니다. 여기서 좀 더 빠른 딕시랜드라는 게 나오고 그런 더 빠른 거는 창밖보다 이제 폴카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. 지금 오늘 배운 거는 네 지금 이 커팅이란 걸 아직 할 줄은 모르시니까 베이스만 아직 이건 어려워요. 그래서 끊지 마시고 자 강야 잊지는 말아야 이렇게 치는 거예요. 만날 수 없어 6자 5자 6자 잘 찾아가세요. 이 베이스를 번갈아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지금까지 이런 걸 안 해보시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. 안 보고 내가 C 5자 6자 G7을 안 보고 6 4 6 5 6 4 이거 어려워요. 저 지금 수없이 쳤으니까 이렇게 안 보고 이 감을 이 뜨면 이 간격을 다 알고 치는 건데 이 연습 정말 아마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. 이거 보고 치셔도 어려우실 건데 안 보고 자, 어떤 4번, 5번 가는 거, 4번, 5번. 4번 있으면 3번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. 1, 2, 3번쯤 화음줄이니까. 4번쯤 그 다음 위치를 치는 거예요. 그리고 굉장히 느립니다. 이거 좀 제가 빨리 간 거고, 트로트라는 거는 상당히 느리게. 그리고 원래 대부분 마이너 곡들이에요. 트로트가 옛날에 보면 도로또, 트로트, 뽕짝.
자, 나중에는 이제 뽕짝을 짝, 짝, 이렇게 커팅 들어가겠죠? 이런 거는 좀 고급가서 하셔야 돼요. 커팅이 어렵습니다. 지금은 커팅 안 들어가는 트로트 노래들 괜찮아요. 대신 늘죠. 일제 식민지 때 곡들이 많아요. 그때 트로트가 일본 문화 곡들 도로또. 예, 네, 그런데 이 트로트가 저희 나라 그때가 뭐 식민지 때 힘들고 뭐 어떻게 흥겨 그런 노래가 나왔겠어요. 아픈 노래만 거의 좀 가사도 아프고 그래서 마이너 곡들이 많았어요. D마이너 트로트 곡이라 해가지고 그때는 전부 에서요. 전부 이때는 이런 풍들이었어요. 노래가 뭐 다 기억할 수 없지 보면은. 그래서 트로트 칠 때는 반드시 대신에 으뜸 이렇게 번갈아 가주셔야 됩니다. 계속 5번만 어떻게 이상하죠? A만 5번만 치니까 그러면 5번, 6번, 5번, 6번. 이 세 번은 6번, 5번, 6번. D마이너는 4번, 5번, 4번, 5번. 꼭 번갈아 가주셔야 돼요. 그래서 훨씬 맛나죠. 자, 끝은 A-6라는 코드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끝부분에 날 반겨주시겠지. 그러면은 못 배우셔서 짝 하신 다음에 A마이너에서 새끼손 있죠. 이게 1번 줄 맨 두 번째 요 자리를 잡아주시고 A마이너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파샵을 누르고 이런 소리 참 예뻐요. 날 반겨주시겠지. 자, 자, 자. 묘한 소리죠.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묘한 소리인데 A-6라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여기죠. 여기 잡고 1, 2, 3, 4 A-에서 색소선으로 여기만 눌러주시면 돼요. 이거를 A-6 1, 2, 3, 4, 5, 6, 6 A-6라는 코드입니다. 자, 이거 열심히 해놓으세요. 으뜸 번갈아가는 거. 그리고 꼭 왕초보방 가셔서 등대지기, 아니 오늘 배운 파물삼박자 아름표죠. 그거 같이 하세요.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. 그것도 꼭 보셔야 돼요. 아셨죠? 자, 으뜸은 정확하게 치는 거. C7, 6, 4, 6, 5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. 나중에 앞으로 C7이나 B7 나오면 나중에 5, 4로 친다는 거 알고 계시고. 자, 수고하셨어요. 또 내일 뵐게요.